자, 다음은 요 이제 미니 그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 살이 필요해요. 이 하우스 그 비닐을 그 모형을 유지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이거 얇은 세철사 같이 생겼는데 얇진 않고 요걸 이제 사용해 가지고 한 길이가 뭐한 여기서 이게 6m니까 길이가 6m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한 4m까지 이렇게 만들면 딱될것 같아요. 자,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. 자, 꽂을 때는 X 대각선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꽂아야 하우스가 좀 튼튼하다고 이렇게 저도 알고 있어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꽂겠습니다. 계속 이렇게 꽂으면서 어우 잘 들어가네 아주 녹아서 이쪽도 대각선으로 자 사실상 또 요것도 당근마켓으로 구입을 했어요 저는 네, 당근마켓으로 요것도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어쨌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X로, X자 모양으로 이렇게 꽂아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상추가 작년에 해보니까 제일 잘 됐어요. 뭐, 이렇게 들인 노력에 비해서 제일 돈도 많이 안 들고 다 씨앗으로 이렇게 삼아서 이게 모종으로 사서 심는 경우는 가을에 좋은 것 같고 이게 봄에는 씨를 뿌려가지고 모종을 이렇게 해서 키워서 먹는 게 제일 수확량도 많고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름까지는 먹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 4m 정도 이렇게 만들었는데. 이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보세요. 자, 이런 식으로 X로 이렇게 해서 했고, 네. 끝에 부분은 그냥 터널형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좀 이렇게 그 끝부분이 마무리가 잘될것 같아서 끝에도 이렇게 터널형으로 해서 마감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끝부분은 그냥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해서 아치형으로 마감. 네. 또 다음 과정 또 비닐 덮는 거 보겠습니다.